지금 이것은 염수장 뒤편에 있는 무덤이 있었던, 묘지가 있었던 자리예요. 예전에. 예전에 이게 묘지가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 이번 피로 옥수수도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감자가 이렇게 벌레들이 먹어서 이렇게 죽은 것들이 있네요.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은 것들을. 아이고. 벌레가 먹어서 죽은 것들이 이렇게 고구마, 감자가 이런 게 조금 붙어 있는데. 벌레가 먹어서 이렇게 뿌리가 죽어버린 거. 이런 것은, 아, 밑이 안 들었다. 조그만 것이 들었네. 이런 건 심어놓으면 자라라고. 심어놓고. 여기 파란 게 들었네. 독을 돋아줘요. 이 벌레가, 이 깜장 벌레가 붙었을 때 먹어요. 벌레가 이런 게. 이게 붙어서 먹어요. 옥수수가 많이 자랐네요. 제법 자랐어요. 이번 비가 와가지고 옥수수가 많이 자랐어요. 이거 나 혼자서 이게 다섯 줄 심었어요. 감자를 한 일곱 줄 심었는데 섞어 심기를 했어요. 그래야 벌레도 안 생기고 땅이 나빠지질 않아요. 섞어 심기를 하면은 농작물이 서로한테 좋아요. 산성화 되는데 이렇게 감자하고 옥수수를 섞어서 심었어요. 여기 저기서부터 다섯 줄을 심고 저쪽 가장자리는 생강을 심었어요. 옥수수리 염소똥을 좀 줬더니, 옷걸음으로 염소똥을 좀 줬더니 이번 비가 오고 난 뒤 부쩍 자랐네요. 아, 부쩍 자랐어요. 여기는 뭐 묘지가 있던 자리라 잔디를 심어서 땅이 황폐한데, 그 머위들을 좀 심어놓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삼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깨를 요즘 심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깨 참기름 짜고 남은 거 이제 종자로 남겨놓은 거 깨를 지금 심고, 이거 가득 두 개 심을 거예요. 두 통을 심을 거예요. 여기가 다섯 줄이고 많이 자랐네요. 이번 비 맞고 많이 자랐어요. 여기도 두 줄이죠. 여기도 두 줄. 여기도 두 줄이에요. 옥수수가 많이 자랐어요, 여기도. 옥수수가 많이 자라고. 아이고, 옥수수가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구마가 비 맞고 좀 또 신선해졌네요. 고구마 심은 게. 고구마 심은 게 많이 자랐어요. 쭉 자랐죠. 고구마가 이제 이게 장마철 되면은 많이 자라면은 꺾어서 이제 옆에 심으려고 여기다 이래두고, 어제 이제 내가 여기 앉아서 깨 심었어요. 여기는 다 깨 심을 때예요. 여기는 다 작년에 고구마 심었던 제 자리에는 이번에는 깨를 심어요. 여기까지 어제 깨 심은 자리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깨를 심고, 여기는 다 이제 깨 모종 심을 때예요. 아이고, 밭이 여기 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도 또 밭이에요.
여기도 이제 여기도 고구마인데 이제 고구마가 이게 다 자라면은 여기도 이제 여기는 고구마 심으려고 그래요. 여기는 작년에 옥수수라든지 깨를 심었기 때문에 이건 이탈리안 그라스예요. 이게 염소 먹이로 아주 숲을 이루죠. 엄청 길어요. 이 속에 염소가 들어가면 안 보여요. 여기가 여기 이쪽이 한 1,200~1,300평 될 거예요. 여기가 이쪽 밭이 이쪽은 이제 고구마 심을 텐데 옥수수 가장자리에다 이제 옥수수를 옥수수가 벌써 났네요. 여기 옥수수도 이렇게 쭉 났고요. 여기는 이제 작게 옥수수 여기 옥수수가 계속 나요. 여기 내가 쭉 심어놨더니 옥수수가 이렇게 계속 났네. 여기 풀 봐요. 여기 이제 측렁쿨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여기 다 우리 땅인데 지금 이게 이제 염소 매놓으면 염소가 먹을 거예요. 아휴, 저 아래도 이제 그것도 한 저쪽 집 옆에도 한 400평씩 두 개 있고 저 아랫밭에 400평이고 여기가 1,000평이 넘어요. 전부 2,300평. 아, 이거 너무 많아도 좋을 건 없어요. 아, 일만 고단해요. 이제 여기는 오늘 기도 다 끝났으니까 여기야 윗밭에 좀 깨를 좀 심고 또 이제 아랫밭에 가서 깨를 좀 심고 그리고 이제 가서 낮에 이제 가족끼리 낮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 가족이 또 하는 낮 기도를 함께 드릴 거예요. 아, 여기까지는 이렇게 어제 내가 심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구멍 내서 이제 다 깨 심을 거예요. 깨 심을 거예요. 여기다 여기 이렇게 찢어서 찢어서 이제 놓고 여기다가 이제 깨를 심어요. 아이고, 깨통을 너무 세게 담궜나 봐요. 깨를 이렇게 넣어요. 조금씩 이렇게 깨를 이렇게 심으면서 흙으로 덮어줘요. 이렇게 금방 깨 심은 데다가 이렇게 흙을 덮어줘요. 깨 심고 이렇게 흙을 덮어줘요. 그래도 초보부터 이렇게 깨를 심었는데 그래도 깨는 초보를 몰라봐요. 그냥 잘 나와요. 주인이 이렇게 초보인지 베테랑인지 몰라요. 열심히 심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나와요. 여기다가 이렇게 깨를 이렇게 작년에 우리 거둔 씨앗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흙을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덮어주면은 안 덮어주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죠. 깨를 새들이요 몰래서 숨어서 봐요. 주인이 닭하고 난 뒤에 발로 헤집어요. 그러니까 좀 눌러줘야 돼요.